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생기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와 뜻이 다르면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타협이고 그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본과 도리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다 아는데 자기 혼자만 옳다 하고 모든 국민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옳다 하고 모든 국민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혼자만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는 사람이 정치의 기본도 모르면서 정치를 한다고 설쳐대는 모습이 너무나 황당해서 읊조려봤던 말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9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백운기의 정치 1번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백운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보내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상강뜰님이 AI 영상으로 삼행시 만들어서 보내주시니까 부산이대이님, 송로매님 릴레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I가 또 삼행시를 만드나 봐요. 상강뜰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영상 짧으니까 한번 보고 가실까요? 백만 정어리 떼가 모여서 운명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길 기적 같은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상강뜰님 감사합니다. 백운기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이었군요. 부산이대이님 주신 삼행시인데요. 신인규 대표님 네. 운 좀 띄워줘요.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쑥스럽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백. 백만 돌파하면 운. 운기는 춤춘다. 기. 기분 좋아서. 와, 대단하시네. 삼행시인데 앵커님께 꿀밤 맞을 각오로 써봤습니다. 아이고 꿀밤은요 제가 선물 보내드려야 되겠는데요. 목포의 송로매님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변이 한번 좀 네. 띄워봐 주실래요? 백 백만 정어리가 운 운집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 기다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갑자기 백만 정어리 얘기하시는데 어제 46만 넘어섰고 요즘에 조금 구독자 증가세가 좀 빨라졌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 정어리몰에서 꼭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소개는 2부 때 하기로 하고 정어리몰에서 알려온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 상품 좋아하시는데 호주 안심꽃살이 상당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게 품절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품절이 임박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방송 중에 품절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미 변호사님 옷 색깔이 가을가을합니다. 네, 뒤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예. 이 지금 차신 이름표가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크로마키에 넉넉한 가을 햇살을 담은 배를 배경으로 하니까 이름표도 우와. 색깔이 그렇게 딱 바뀌죠. 네, 신기해요. 신기해. 좋아요. 예. 근사한데요? 오, 진짜 신기해요. 네. 싱그럽습니다. 오늘 색상이 너무 진짜 나뭇잎하고 맞춰서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쭉 입어야 되겠어요. 추석 전까지. 가을까지는. 가을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시작합니다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대란, 이거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너무나 상황이 시급하니까 의료 대란 비상협의체를 제안을 했던데요.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로 이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응급실 문을 아예 닫는 것도 생기고 야간 진료도 못한다고 하고 그야말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군의관 투입. 신인규 대표님, 네.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게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식인데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의료 대란이 이제 붕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진들도 이제는 버티기가 좀 힘들다라는 게 명확한 사실 관계일 것 같고요. 이 군의관을 뺀다라는 문제가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응급실에 전문의들이 없으니까 또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아예 체계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아무리 그 군의관들을 갖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뭐 군의관들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지금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군대에서 군의관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럼 군인들은 지금 뭐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까? 군인들도 아프면 치료받고 국민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의료적인 지원, 의료적인 자원으로 쓰이는 군의관들을 빼서 민간에 넣는다? 이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또 다른 문제만을 더 낳는 저는 굉장한 미봉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군의관을 투입하면 군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는 추석 때 별일 없습니까? 어떻게 이걸 대책이라고 그냥 그런데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응급실에 군의관을 왜 투입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요. 제가 의사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군의관이 응급 현장에 배치가 되면 이 사태가 과연 풀리느냐? 풀릴 수 없대요. 응급 환자는 정말 여러 양태가 있고 수술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깐 임시로 왔는데 요즘 소송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두려움도 상당히 커서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 않을 거랍니다. 자기가 거기 소속도 아니고 잠깐 나왔는데 무리하게 어쨌든 환자한테 정확한 수술 같은 것까지는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임시 방편이라는 거고 지금 저는 정말 두려워요. 어제도 제가 집에서 아이가 이제 그 짐볼 같은 걸 타면서 이렇게 놀길래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길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뒤로 넘어가서 혹시라도 다치면 지금 응급실에 갈 수가 없다.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손가락이 좀 다친 아이가 영종도 가서 시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술을. 그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이렇게 체감되도록 추석 때는 또 사고가 당연하지만 이동량도 많고 해서 늘어납니다. 응급실이 그냥 문을 닫는다고 하고 셧다운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이 정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제도 제가 박민수 차관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아니 2천 명 이거 과학적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과학적이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지 이제는 저한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슬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겨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러기 위해서 병원 있고 의사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여기 응급의료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미 야간이나 주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여의도 성모병원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도 내일 오늘부터 응급실을 지금 제한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찾아가는 곳 아닙니까? 야간에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간에 더 아프고 응급 환자가 그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환자분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그 가족분들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은 그 응급차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응급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곳저곳 돌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에서는 더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가 없어졌습니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아무리 필수의료 문제 있었고 그거 개혁하자고 사실은 의대정원 문제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무리하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지경으로 망가져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고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습을 해도 지금 너무 늦었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어렵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그 고집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보다 그 고집 하나가 더 귀합니까? 아니, 자기 고집 하나 지키자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걸 방치하는 대통령이라면요, 그 자리에서 연봉 2억 8천씩 받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고통만 주고 불안만 주는 대통령이 뭐더러 그 자리에 월급 받고 뭐 술만 먹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민폐, 피해 이것만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뭐 걱정이 없죠. 주치의만 해서 몇십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고집 부릴 걸 부려야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원 뭐 다녀봤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지금요,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응급실 409곳 가운데 406곳의 99%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이따위 소리랍니다. 의료계는요, 지금 문만 열었을 뿐 상당수가 의료진이 부족해서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응급의료기관 전체적으로 평시 대비 73.4%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료계는 권역응급센터만 보면 910명에서 513명으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사실에 부합하겠습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못 구해서 출산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알지만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 뉴스를 보면. 왜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아니까요. 온열 환자 40대 남성이 지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너무 멀리 이송돼서 또 만 몇 살이죠? 3,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지금 빨리 응급실에서 긴급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못했어요. 1시간이 지체됐다고 합니다. 아이 지금까지 혼수 상태예요. 아, 이걸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이게 잘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제 주변에 이제 배우자가 의사인 분이 있는데 응급실에 계시나 봐요. 온 집안이 그냥 마비입니다. 지금 완전히 방전 상태예요. 환자가 쏟아져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사표를 쓴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 현장에서 이탈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맞고 이 반개혁 세력에 주저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사회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사가 적입니까? 무찔러야 될 그런 대상인가요? 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문제의식이 드러났다고 하니까 그 해명은 또 뭡니까? 아, 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인가요? 그 현장에서 이해를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정부가 어쨌든 대책을 내놔요. 못하면 여야라도 어쨌든 시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정부에 대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기대치는 지금 국민들한테는 사라졌습니다. 의문만 그리고 의혹만 그리고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의료 개혁 맞습니까? 의료 현장 부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혁이에요? 아니, 부동산 가격 잡기 어렵다고 하니까 정부가 아파트 다 부셔버리면 됩니까? 그게 부동산값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서 해결해보겠다는 완전히 이거는 비상식과 완전한 지금 거의 합리적인 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는가. 지금 한동훈 대표조차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동의하는데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게 개혁입니까? 본인을 돌아봐야죠. 저는요, 의료가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 3일 두면 살릴 수 있습니까? 딱 그때 30분 안에 살려야 되는 걸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상황도 골든타임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책임감 가져야 되고, 뭐 공보위 갖다 는다, 군의관 갖다 는다, 내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 돈을 뭐 몇 배 더 올려주겠다. 아니, 사람이 기계입니까? 뭐 사람이 돈만 주면은 자기 디스크 다 나가는데도 거기서 일합니까? 아주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구화시켜서 보고 있어요. 아주 근본이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다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아름다운 동행님, 응급실을 못 가니 말 못하는 신생아가 밤에 열이 올라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걱정이 돼서 온 가족이 열 식히면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해열제만 지어줬습니다. 피양할배님, 국회에 참석해서 국회 개원 축하 메시지를 해야 될 대통령이란 자가 외국 고위관리 초청에서 마누라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 수준이 대한민국 국가 수준이구나. 조센징은 절대 1등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일본 사람들의 지난 시절 말들이 새삼 떠오른다. 그 파티 비용 혹시 내가 낸 혈세 아닐까? 개원식 날 그랬대요? 그 김건희 씨가 뭐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꽃다발을 미국 상원 의원을 통해서 받는 장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뒤에 얼굴만 사진에 좀 나오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지. 뭐 웃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 내보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국 대표도 그거를 밝혔네요. 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생활 파티를 하는데 이런 대통령과 영부인은 정말 본 적이 없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국회 개원식에 국회가 망가져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김영 이제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때 소고기 파동 때문에 박수도 막 못 치고 사람들이 막 어떠한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피켓팅을 하고 그때 이제 정의당 같은 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당 탓을 하는데 야당한테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협치, 화합 이런 거 말로만 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었나 했더니 김건희 여사 떡볶이와 제육볶음을 차려놓고 미국 상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반응도 나왔더라고요. 아, 이런 의미 있는 생일 잔치는 처음이었다라고 하는데 아, 대통령이 갈 자리는 과연 부인의 생일 자리였을지 국회 개원식이었을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개원식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복절 기념식 때 못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꼬투리 잡아서 아마 대통령실이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 아니 우원식 의장이 일부러 안 갔습니까?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뉴라이트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놓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광복 회장님도 그렇게 반대하시니까 못 간 겁니다. 항의의 차원에서. 그러면 역으로 국회의장이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간다? 아니 국회의장이 국가 원수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66조 1항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되어 있어요. 본인은 국회의장보다 의전서열 위입니다. 설사 국회의장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대응해서 안 간다라는 발상 자체가 본인이 국가 원수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행정부 수반만 할 것이고 나는 대통령직 관심도 없다. 뭐 관심도 없다고 본인이 옛날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대통령 하기 싫고 김건희 여사랑 생일 파티나 하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을 거면은 지금이라도 내려오라 이겁니다. 왜 대통령 일도 안 할 거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국회 뽀개놓고 의료 뽀개놓고 검찰 뽀개놓고 나라 부수려고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국회 개원식은 가야지요. 안 간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원식을 안 가고 안 가면 그냥 앉아나 있지. 생일 파티를 해줍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는데 김용범님께서요. 앵커님 저 지금 집사람 정월이 다 죽어갑니다. 대구 경북대 병원인데요. 경남 함양에서 1시간 30분 걸려서 여기 왔어요. 원래대로 하면 진주 경상대 가야 하는데요. 119 왔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네요. 아우 저 죽겠습니다. 예.
예, 김용범님 지금 그래도 다행히 이제 경북대 병원 오셨으니까 예, 빨리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때 아니죠. 오늘 민주당 이건 저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의료대란 비상협의체를 긴급히 제안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단 여야정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걸어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장윤미 네. 변호사님 뭔가라도 해야죠 지금.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이라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주목이 되고 있었는데 방금 전해진 소식이 우리 그렇다면 이 행정부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라도 하자. 의료대란 비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야정이 함께 의사협회의 이야기도 같이 해보자. 지금 여러 단위로 논의가 모아지지가 않고 정부에서는 이것도 일관성이 좀 있는지 의문인 게 계속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올해는 그냥 두고 그럼 내후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거를 물러서거나 원점화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는 뭐 완전히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을 했는데요. 일단 정부안으로 마지막에 좀 나온 최근안을 보면은 이 내년도 2025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가 없고 이걸 원점화하면 너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내후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을 두고 특히 국민 생명권이 담긴 걸 갖고 정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해야 돼요. 의사협회도요. 지금 입장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한 거 0으로 돌려라.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이면택 의사협회장 비대위 체제로 가동해야 된다고 최근에 선거까지 붙였습니다. 표결에까지 붙였어요. 물론 부결됐지만 의사협회 내부의 지도부도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사들한테는 좋습니까? 그러면 의사들의 어떤 복리에는 증진이 지금 가해지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한 테이블에 민주당과 함께 논의를 해야지 이거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그래요. 그동안에 의료 이거 유예하는 그 안을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해온 마당에 여야 대표회담 때 최소한도 그거라도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여야 대표회담 때 의제 채택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때 채택을 했어요. 일방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저도 보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입만 살았는데 말은 잘하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늘 대통령실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의 그 국민 눈높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눈치 보는 정치 아닌가. 대통령실만 의식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이미지만 합리적인 이미지만 본인이 얻어가려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정부가 최근에 이 비상 상황이 조금은 인식을 됐던지 무슨 뭐 의료계 의견을 들어보는 기구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기구를 먼저 만들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의대 정원 증가를 얘기를 했었어야지 일을 다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라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정부를 견인하고 끌어내고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 전 여야정 협의체 빨리 만들어서 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회라도 두 발 벗고 나서서 빨리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보통 비상 시국이 아닙니다. 비난만 하고 있자니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는데 4년 중임 개헌하자라고 하면서 개헌을 정식으로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지금 임명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다뤄볼 거니까요.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군인은 아프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나 봅니다. 아프면 항명인가요? 군의관 빼놓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좋은데이님 30분 전에 외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계속 다니던 병원이라 다행입니다. 아유, 참. 천만 다행. 천만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순산하셨겠죠? 좋은데이님, 예, 축하 선물로 제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료와 관련해서 더 얘기해봐야 마음만 많이 아픈데, 지금 주요 보수 언론들도 다 의사 돌려막는 정부가 문제다라는 사설 쓰고요. 군의관 급파한다고 의료 공백 어떻게 완화하냐.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돌려막기다. 중증 환자 치료 못한다.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보건복지부 차관 말.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보기 바랍니다. 대통령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봤다고. 어? 제가 앞에서 정치 얘기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거기다 앉혀놓고 복지부 장관 지난번에 바꾼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또 그냥 가요. 복지부 차관이라는 자는 더 가관입니다.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이 하는 것마다 의사들 비아냥거리고 깐죽대고 그놈의 면상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저 자리에 있나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 쓰는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들 이렇게 그 청문회를 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었어요. 5.16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딸이니까 5.16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얘기를 못하고 뭐 딸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관료 또 국무위원이 되려면 역사의식은 확실히 하죠. 그래서 당신 5.16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꼭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꼭 그 인사검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절차를 거칠 때 물어본다는 말을 들었어요. 5.16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비서실장이 다 인사를 책임졌으니까요.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물어보는 거 봐요. 당신 언제가 건국절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만 꼭 심어놓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사람마다 다 역사 인식이 이렇습니까? 두 번째로 이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김문수. 그러면은 선조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면 김문수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한 번도 일본 사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그렇지요. 그런 일본놈 자식을 왜 장관을 시킵니까? 독립기념관장은 어떻습니까? 방통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만 다 그 자리에 앉힙니까? 그러는데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지금 지명을 했는데 여기도 뉴라이트와 관련해서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님도 혹시 뉴라이트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후보자는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저서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할 뿐 국가 기능은 못했다. 건국 행위만 했지 건국은 한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예, 저는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국된, 건립된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이냐고요. 1919년이냐고 1948년이라고 제가 묻습니다. 1919년 그 정부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국의 시작이면 그러면 제 후보자님 말로는 건국의 완성은 1948년이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요? 그 1948년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 분도 계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건국 지금 말을 굉장히 적당히 하고 계세요. 답변을 아닙니다. 그렇게 건국, 적당히 하시면 건국의, 유라이트라는 건국, 것이 가려지고 혹시 유라이트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세요? 아니 저는 후보자님? 유라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유라이트 국제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뉴라이트인가요, 신임기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이 건국절 논란은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붙인 논란인데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있는 그대로 저는 해석을 하면 논란이 있을 일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겨서 그러니까 일제의 침략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땅에서는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저희 상해로 넘어가서 임시정부를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정부를 계승해서 1948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을 공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자꾸 뉴라이트로 상징되는 그 인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말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저런 논쟁이 계속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논쟁을 가지고 지금 국채법 가지고 논의할 군번도 아니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 의식, 광복절마다 일본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굴종적 인식,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비판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라이트의 이야기와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뉴라이트라고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에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뉴라이트는 뭐 발개인인가요? 그런 대회할 때 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난 거기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 소속 사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 인식, 역사관, 식민지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1919년을 헌법재판관이었잖아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하고 빙빙 돌립니까? 이거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는 역사적 뿌리가 허약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친일까지 아니더라도 독립운동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를 건국을 한 거 제대로 세운 거는 1948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폄훼하고 일제시대 때는 국적이 일본 아니냐 미국인이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럼 독립운동은 뭘 한 겁니까? 일본의 신민인데 이 지위를 그러면 번복하기 위해서 반란이라도 일으켰다는 건가요? 이런 역사관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합니까? 그리고 국제법을 왜 찾습니까? 지금 이 안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국제법을 뭐 국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가져오는데 본인의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저는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지금 국제위원장 무슨 유엔에서 누구 위원장 뽑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인권위원장 자리를 뽑으면서 그 후보자로서 본인의 헌법관이나 국가관 정체성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법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뉴라이트들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이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19년도와 48년도의 이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1919년도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뉴라이트가 그 지금 건국의 아버지로 밀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맞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법통을 계승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둘 다를 동시에 해야지 이승만 대통령만 추앙하고 임시정부나 그 독립운동의 역사는 부정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뉴라이트가
명확한 걸 가지고 다시 논쟁을 부추겨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토론의 대상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이면서 국방장관직을 아직도 맡고 있는 자 신원식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발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발언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매국노 이완용을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를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우리나라의 안보를 총책임지는 자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완용을 정당화하는데 이름이 신원식인가요? 그럼 본인은 신완용이 되겠다는 겁니까? 신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아니 뭐 그때 이완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논리를 지금 2024년도에 적용하면 윤석열 정부가 저는 정말 옛날에 그 일제만큼 저는 악하다고 보거든요. 일제만큼 악하다고. 그러면 지금 본인이 부역하고 있는 것도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이완용을 정당화시켜주면 신원식 그 안보실장도 본인을 지금 정당화해달라는 겁니까? 자기도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매국노까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본인이나 이해하세요. 일본 가서 귀화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 돼가지고 월급을 받고 삽니까? 하나만 해야지 저런 식으로 이완용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럼 본인도 지금 이해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항해야 될 대상인 거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완전히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정부가 이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반국가 세력이고 사이비 지식인이고 국기 문란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역사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냐고요. 이완용이 어쩔 수 없이 했으면요. 독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쿠데타도 어쩔 수 없이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장관직을 그것도 국방부 장관직을 지냈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이거는 확신범이에요. 아 일부 돌출적인 자들의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적재적소에 오히려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 정부 역사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지만 독도 방어훈련 관련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지상훈련 했습니다. 이 정부 지상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축소해가지고 소규모로 비공개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저는 진짜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애국심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뭐 애국심이야 본인들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갖는 거고 본인의 역사관 스스로 다 형성하는 건데요. 저런 식으로 신원식 안보실장 같이 저런 식의 매국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저걸 미워하려는 사람들은 일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정식으로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근거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그런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의 항의는커녕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뭐라도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논평가들 그리고 뭐 당대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듣고 있는데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수순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다만 그 동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선 제도화되어 있지만 이제 한국에는 제도가 없는 닉슨의 사례처럼 내려오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지금 내려오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 같은 분은 계속 예전부터 개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부는 능력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치가 높다고 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본인 임기를 1년 단축하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상당히 많죠. 한 번 하면 그냥 올로와 낫생입니다. 뒤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할 때도 여러 평가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거 다시는 안 치른다. 본인이 다시금 후보로 나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남 일이라는 거예요. 선거로 국민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뒤를 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이제 물음표가 너무 강력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또 어떤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 아, 야당과도 협의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영구 불사, 그러니까 영구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걸 뭐 그 고대에서도 계속 해오던 이제 그런 전통 같은 건데, 그래서 권력자가 물러나면서 이제 사법 처리 책임을 안 묻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저는 사실 개헌 논의도 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개헌이라는 게 4년 중임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제도거든요. 저도 반드시 글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가 국민과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 저는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헌도 임기를 줄이는 개헌이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능은 한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1년의 임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지, 결단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개헌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공동체를 위하거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할까? 라는 저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이 단임제의 폐해를 더 드러내준 면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런 영구 불사면에 관한 저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것도 좀 너무 사치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윤석열 시대는 윤석열 시대대로 저는 청산하는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개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도 룰을 지키고 상대도 대화가 된다는 걸 전제할 때 우리가 서로 상호 합의하면서 뭐 임기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자는 그게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진님께서요.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나라를 넘겨주고 국민을 죽이는 자를 끌어내립시다. 백성이 나라를 구합시다. 오래전 나라를 지켰던 의병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 윤석열 탄핵 2024 나라 지키기 의병단을 모집해 주세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의병단에 목숨 걸고 지원하겠습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도 하나 좀 하는 게 있어야죠. 전두환은 물가라도 잡았다니까요. 지금 물가가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잘 느끼시잖아요. 장유미 변호사님 장 보세요? 장 보는데요. 지금도 피디님이 아마 시금치 이렇게 하신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 이제 인터넷 그 슈퍼 같은 데서 시금치를 담으려다가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그래서 시금치를 넣다 뺐어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애청자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찍은 건데 시금치 보니까 뭐 별로 상태도 좋지 않아요. 지금 약간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9천 얼마예요? 9,980원인가? 네, 네. 만 원. 만 원이지, 만 원. 시금치 한 단에 만 원인 거예요. 아, 시금치는 또 삶아 먹으면 양이 진짜 10분의 1로 줄거든요. 미나리도 한 단에 지금 얼마입니까? 9,500원. 저것도 만 원입니다. 저기만 그러겠어요. 저기는 그나마 서울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 쪽인데 농산물이 오히려 더 쌀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애청자님 이걸 찍어서 보내셨겠어요. 다른 거 보세요. 아욱은 7,400원. 근대도 7,500원. 아, 저거 하나에 어떻게 옛날 저게 고깃값이에요. 아, 이거 이 정도면 진짜 고깃값이고요. 그래서 저도 뭘 골랐냐면 냉동 채소를 골랐어요. 냉동 채소도 있거든요. 아니 정말 너무 이거 10만 원은 이제는 뭐 몇 개 담지도 못해. 라면이랑 그냥 뭐 우유랑 뭐 과자 정도를 담으면 뭐 10만 원 훌쩍 넘고 별거 산 것도 없고 한 일주일치 이거 먹을 수 있나 했는데 막 20만 원이 넘고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라는 소리예요. 물가 너무 고공행진인데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할 때 경제지표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거시경제 분석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분은 뭐 정파 이런 거랑 관련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질 수 있나요? 했더니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뭐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 바로 미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날요. 여러 이 정부 기관에서 안 좋은 지표 우르르 발표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는 국민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인식 국민들은 정말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치가 아니라 시자를 빼고 이제 금치라고 그렇죠. 불러야 될 네. 상황이고 이게 민생 경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응급실 대란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모든 가게가 가계부채 폭탄 때문에 정말 무슨 뭐 저축은커녕 뭐 금투세 가지고도 한동훈 대표가 뭐 논란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금투세도 투자할 돈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전에 그 앞단에서 정말 매달 이자 내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학자금 대출 내고 뭐 내는 사람들은요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 올라가죠. 삶이 팍팍해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은 있습니까? 또 이제 뭐 이거 시금치 가격 얘기하면 또 이거 뭐 또 괴담 아니냐 또 가짜뉴스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국민과 본인의 인식과 그 생각이 괴리가 돼 있으면은 자기 태도를 고쳐야지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한가롭게 저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생일 파티나 하고 어디 마트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마트에 그런데 갔어요. 그걸 기사를 쓴 기자라는 새끼가 카트를 직접 끌었다 그걸 가지고 그럼 카트를 끌지 그럼 뭐 휠체어를 끕니까? 그런 걸 기사라고 써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울어야죠. 함께 보듬고 마누라 생일 파티 한다고 개원식 안 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물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마트를 갑니까? 왜 현장을 갑니까? 알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울어야죠. 근데 저기 사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늘 보면 알라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늘 참 먹는 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요리해주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걱정을 덜어달라 이게 아니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그 역할 다 해야죠. 그거 안 할 거면 내려오고 좀 양당 간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서요 국민 탓을 해요. 방금 전에 그 조기 들고 있는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에 왼쪽에 보이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태윤 정책실장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괴담 때문에 안 써도 될 돈 1조 6천억 원을 썼다고 이야기했는지 합니다. 아니 지금 괴담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괴담 때문에? 사실관계는 분명히 합시다. 오염수 방류를 누가 했습니까? 일본이 했죠. 그걸 안전하다고 홍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일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홍보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그러려고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게 괴담 때문입니까?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돈 가운데 상당수는 과학적으로 수치 검사하고 안전한지 검사하고 그러면 국민들 안전합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아, 예, 안전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먹고 마시겠습니다 하면은 검사도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게 안 들어가도 될 돈이라니요. 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1조 6천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어려워지게 되는 수산업 종사자분들 지원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괴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이 정부의 사실 홍보 수준도 제가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 처참하죠. 아이들이 갑자기 공을 들고 와서는 이 용산 이 직무실에서 갑자기 대통령과 이 참모들이 노래를 하고, 아니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 마음을 움직입니까? 마트엔 또 왜 갔습니까? 카트를 직접 끈 게 지금 국민들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어제 마트에 간 거는요, 기자단이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비공개로 갔어요. 아마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파 들고 워낙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총선에서 정말 쓴맛을 봤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아예 대통령을 그냥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 참모진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공개 회담이니까 이런 식의 워딩만 나오는 거예요. 카트를 직접 끌었다. 미역국을 끓이기에 소고기가 뭐가 좋냐라고 했더니 기름기가 좀 있는 게 좋다. 이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안 써도 되는 돈은 맞죠. 1억 6천을 안 써도 되는 돈이죠. 일본이 아예 방류를 못하게 막았었으면 그 돈을 쓸 이유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뿌리는 것 자체를 용인해 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는 뭐 과학 보건까지 갈 것도 없이 환경의 문제, 외교의 실패 문제입니다. 이게 더 핵심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도 괴담 치부하면서 또 그 괴담 장사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조태용, 박진, 김기현 등등을 포함해서 이미자, 이만희, 정점식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명서 내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이거 일본에다가 아무 조치 안 하면 규탄한다라고 전 세계 앞에 오염수 뿌리면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럼 그때 괴담에 본인들이 괴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정권만 바뀌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던 거를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괴담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정당한 거고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괴담 됩니까? 아니 똑같은 오염수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의료붕괴 때 간호법을 불과 1년 전에 거부하고 반대했던 거를 인지해서 또 찬성해가지고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 갈짓자 정치,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말저말 하는 정치, 이게 정치입니까? 장난입니까? 애들 장난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한동훈 대표는 국민 앞에 그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자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그거 오염수 뿌리면 안 된다라고 다 성명서 냈다니까요. 3년 전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먼저 입장을 내보세요. 그 괴담이라고 하기 전에. 근데 지금 완전히 순서 뒤바꿔가지고 인제 와서 이게 괴담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무리 정치 초보라도 좀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문제죠. 더 문제입니다. 아까 그 시금치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나마 거기는 양반이네요. 김도연님, 우리 동네는 시금치 한 단 12,900원. 배준희님, 시금치 씨앗 화분에 뿌려야 하나요? 정말 화나요. 아즈라엘님, 너무 비싸서 시금치 안 파는 마트도 있어요. 김화숙님, 뽀빠이 굶어 죽겠다. 시금치 못 먹어서. 뽀빠이 시금치 못 먹으니까. 김미애님, 실파도 한 단에 만 원입니다. 물가면 물가, 의료면 의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각자 도생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응급실을 지금 가려면 또 진료비도 엄청 많이 올랐다면서요. 근데 이게요, 총체적 난국인 게 물가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응급실은 사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동시에
위기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초래한 정부 그리고 수습할 능력이 없는 정부 대통령은 딴 나라 인식에 딴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대통령 전 이거 수습할 길도 없다고 봅니다. 그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데 아마 내려올 결단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통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봐주겠어요. 뭐 다 못하는데 전두환 때 그랬죠. 나중에 이제 정말 전두환 같은 자가 이런 나라에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뭐 물가를 잡았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 나라를 팔아먹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닙니까?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독도 훈련 얘기하셨는데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안 보이고 오히려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6일 날 기시다가 온다는 거죠. 다음 달에 퇴임이에요. 아, 이달이죠. 9월인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물러나는 총리가 왜 옵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민주당의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 걱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총리에게 무슨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담을 진행하려는 것입니까? 정말로 외교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핵오염수 방류, 라인 사태, 일본 군함 독도훈련 등도 모자라 또 얼마나 호구 잡힐 외교를 할지 얼마나 많은 국익을 내어줄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는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이틀씩이나 진행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 돕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등졌지만 일본의 국위선양에는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기는 합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에 기시다 왜 오는 것 같습니까? 한겨레에서 제목을 기묘하다라고 달았는데요. 기묘하죠. 본인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성과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끌어냈다는 겁니다.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어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본어 원어로 이제 해석되지 않은 이 문서를 보면 조선인은 대대로 무능하고 뭐 자력이 없고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일본의 인식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으면 걸릴 수 없는 전시물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입장에선 성과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전 정부에서는 사과 이끌어내려고 했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이거는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런데 얼마나 산뜻해졌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독도 조형물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치우고 재설치할 이유 없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여러가지 반대하니까 다시 뭐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걸 일본 특히 우익 자민당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 이거는 기시다가 성과로 정말 할 만하구나. 이 마침표를 찍으러 오는데 아 여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주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왜 온 것 같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독도 하나 남았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퍼줘가지고 더 줄 게 없어요. 줄 거 다 줬거든요. 그 독도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괴담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주 그 괴담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럼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광복절 기념사 세 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안 하면서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 여러 가지 국익을 저해했다라는 문제들 그걸 연결시키면 독도까지 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 아닙니까? 무슨 뭐 괴담, 뭐 사이비 지식인 이런 걸 떠나서 합리적으로 방구가 반복되면 똥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 지적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괴담치부 하니까 더 이상은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할 게 없다. 이게 그 시다발이라는 게 일본 말인데요. 줄여서 시다라고 하거든요. 기시다의 시다. 윤시다 아니냐, 윤시다.
아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거 왜 오느냐? 기시다는 지금 한국까지 와가지고 윤석열 베껴 먹으러 오는 거, 윤시다를 베껴 먹으러 오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한일청구권 협정 60주년을 맞이해서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 그리고 일본에서 동아시아 1등 국가가 되겠다라는 일본의 그 전략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나 중일 전쟁이 또 일어난다라고 전제했을 때 대한민국은 원치 않는 전쟁에 투입이 되고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당이 비판하는데 어떻게 그걸 괴담치부합니까? 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반박을 해서 본인이 윤시다가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입증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기시다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다발이를 줄이면 시다라고 부르는데 기시다의 시다발이 그 윤시다발이 윤시다라고 저는 예. 봅니다. 지금 아무리 독도를 그렇게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자를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지그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었다고 하는 놈을 장관에 임명을 해도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잊지 말자. 그런 움직임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부에서 아주 뜻깊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앞부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복절에 개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간토대학살, 1923 간토대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감독 김태영, 최규석 두 분을 모시고 이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간토대학살이 뭐냐면 1923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현지 표기를 그대로 쓰니까 간토라고 하는데 관동대지진이라고 그때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그 대지진으로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걸 조선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죠. 나치가 유대인을 딱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그걸로 다 이렇게 몰아갔던 것처럼 조선인들이 일본 우물에 일본인들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약을 풀었다. 이런 소문을 흘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한 관동 대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토 대학살인데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분들입니다. 오늘 한번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죠.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규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부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정어리몰에 살려온 소식 전해드리죠. 방금 전에 방송 중에 그 말씀드린 대로 호주 안심꽃살이 완판이 됐네요.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어리 몰에 제가 특별히 부탁했죠. 이번 추석에 슬기롭게 소비 생활할 수 있도록 선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또 선물을 하려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정어리 몰에서 추석 선물을 준비하게 하면 소비자들 우리 정어리언들도 좋고 또 여기에 물건을 파는 분들도 이익을 보고 그렇게 상생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준비를 좀 잘해준 것 같고 특히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에 이제 다 배군기에 정어리 TV를 달고 상품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해지는 곳마다 배군기의 정어리 TV가 알려지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많이 또 구매를 해서 알려주시면 일거양득 됩니다. 뒤에 배 장윤미 변호사님 네. 크고 좋죠?
제가 너무 이게 실해서 정말 제가 마트 이런 데도 많이 가보는데 이렇게 탐스럽고 먹음직한 배는 적은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박명배 변호사님 얼굴보다 더 커요. 예, 그래서 더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의 크기가 이제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과 제 얼굴 사이 정도로 딱 그 정도 크기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크기 때문에 아주 실하게 생겼습니다. 나주 배도 지금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지금 5kg 한 박스에 6과에서 8과짜리 특상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아서 만약에 현재 판매 물량이 다 떨어지면 7과에서 9과짜리로 다음 주부터는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이게 크게 크고 좋은 게 맛은 더 있죠. 그런데 이제 떨어지면 7과에서 9과면 조금 더 작아지지만 그래도 아주 당도도 좋고 좋을 겁니다. 정어리TV 이름을 걸고 정어리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정어리몰 추석 선물 세트니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